얼마 전 경복궁과 창덕궁 등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주요 문화재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보다 싸다는 뉴스를 봤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주요 국능 문화재 국유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국왕 즉위식에 열렸던 경복궁 근정전의 국유재산 가액은 32억 9,110만원, 자경전은 12억 6,904만원, 창덕궁의 정문이자 현존하는 궁궐 대문 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도나문은 14억 4,670만원이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이 44억원이 넘는 걸 생각하면, 아니 아무리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국보가 아파트 한 채보다 싸다고? 유튜브 댓글로 경복궁 등 국보가 아파트 한 채보다 싸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일단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에 눈에 보이는 액수를 붙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국가 소유인 문화재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국유재산 가액을 산정한다. 국유재산 가액을 왜 산정하냐면 화재가 나거나 해서 손실될 것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유재산 가액이 그 문화재의 가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해당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무형적 가치보다는 복원 비용에 초점을 맞춰 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유재산 산정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도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목조 건물 같은 경우에 근정전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없어가지고 제한된 범위에서 좀 가격을 산정을 한 건데, 그 가격도 언론 보도 때 문화재의 가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복원을 하려면은 수리 업체를 입찰하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달청 계약 과정, 보험 계약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국유재산 가액을 산정을 한 건데, 그거는 문화재의 가치라고 보기는 좀 그렇거든요. 예. 실제로 무형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목조냐 석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칙은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취득 가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목조로 된 건물보다는 훨씬 많은 재료가 들어간 석조 건물이 수리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 무형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목조 건물의 국유재산 가액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무형적 가치까지 포함된 가격은 민간 소유인 국보나 보물이 거래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국가 지정 문화재, 즉 국보나 보물이라도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단, 국외에 반출하지 말아야 하며 거래 내용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국보가 최근에 거래된 적은 없지만 1935년 문화재 수집가인 전영필이 일본인 골동품상에게 국보 제68호 청자상감 문학문뇌병을 2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의 기와집 20채 값에 해당하는 액수로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140억원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때론 그놈의 가격 때문에 정작 보존해야 할 문화재 자체가 고충을 겪는 경우도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그렇다. 알려진 바로는 소장자가 누구든 가져가려면 1,000억원을 줘야 한다며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15년 3월에는 소장자의 집에 불이 나면서 상주본 일부가 소실되고 상당 부분이 불에 그을리는 등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계단을 올라가면 수명이 연장된다는 말은 근거 있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갈 거다.